Всем привет, дорогие! Это Кёга. Наконец я встретилась с красавицей Хиджин. Я знаю, что вы много знаете группу Руна, и она соло дебютировала. Группа Артемис. Артемис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진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가 있거든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сегодня будем узнать, как айдоли ухаживают за кожей и будем узнавать ее секрет. Я знаю, что вы очень молодая и красивая. Ну, интересно, со скольки лет она пользовалась 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ой и ухаживала за кожей? 지금 이렇게 가까이 봐도 모공이 안 보이거든요. 아유. 일단은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몇 살 때였어요? 17살 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샵 메이크업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피부 관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전혀 관심 없다가 정말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학교 다니고 하다가 오, 선크림이라도 발랐네요, 그들은. 네, 피부 이거 보호해야 되니까. 맞아. 막 마스크팩 같은 것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하기 시작하고. 17살 때부터 이제 피부 관리를 하신 거. 네네네. так, еще, как вы знаете, она же снимает в видео и для контента, поэтому очень много делает макияж. Как она придерживается красивой кожи. Еще, как она умывает. 샵에서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좀 두껍잖아요. 그쵸, 평소 데일리보다는 그래도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하죠. 헐도 네. 보니까 아이돌분들 막 이렇게 붙이고. 맞아요. 네. 또 메이크업 클렌징을 직접 하시나요? 그쵸? 네, 제가 직접 지웁니다. 네. 제가 기초 이렇게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딱 세수 끝나고 거울 봤는데 얼굴에 반짝이가 남아있을 때 너무 최악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더 꼼꼼히 지우기 시작했는데 일단 저는 총 4단계로 나눕니다. 네, 첫 번째는 약간 좀 오일리한 클렌징 워터를 써서 한번 딱 지워내요. 눈이랑 이제 립 쪽? 네네, 좀 오일리한 걸로 이제 지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클렌징 워터로 또 지워냅니다. 오.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해서 얼굴 이제 씻기 전에 전체적으로 막 또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제 샤워하면서 마지막에 폼으로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아니, 클렌징 오일을 세 번이나 쓰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클렌징 워터인데 이제 좀 오일리한 거 쓰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딱 워터로 정리하고 또 오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폼으로. 네, 안 힘드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찝찝해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메이크업을 하고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네, 웬만하면 절대로. 네. 우와. 단체로 숙소생활 했었을 때도 그냥 샤워 이제 멤버들 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때도 절대 안 잤었어요. 네, 몇몇은 막 소파에서 잠들거나 막 하는데 근데 저는 절대 자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런 클렌징 하는데 혹시 몇 분 정도 걸려요, 보통? 그래도 한 그래서 1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와, 진짜 꼼꼼하게 네, 하시네요. 맞아요. третий вопрос. Как она ухаживает за кожей каждый день, особенно дом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맨날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피부가 예민한 편이 아닌데도 딱 제가 원래 바르려던 그 수분크림이나 이런 거 바르면 따가울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스크팩을 30개나 샀어요. 그 진정 마스크팩을. 30개요? 네네. 거의 맨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진짜 좀 그래 자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피부가 예민한 날에 꼭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제가 좀 피부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요. 스킨이 또 그것도 오일리한 그 스킨이 있거든요. 스킨을 이렇게 미스트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틱틱틱 뿌려주고, 네. 그 다음에 세럼을 발라준 다음에요. 그리고 아이크림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이렇게 눈주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림으로 마무리. 마무리. 네. 이게 이제 제 데일리 루틴. 이런 피부가 진짜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아유, 아니. 저는 메이크업 한 번 받아도 진짜 너무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요. 뭔지 알아요. 네. 저는 메이크업 한 번 받으면 거의 이틀 동안은
선크림만 바르고 쉬는 타임을 네, 하시는 거죠. 너무 답답해요. 요즘 크래시바이 피곤라. 또 안아 꾸셔이. 일리니 꾸셔이. 또 뭐 이제를 다시 포르무. 저번에 제가 어떤 모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삼겹살을 몇 년 동안 아예 안 드신다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죠? 저 이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엊그제 전 제로 콜라 60캔 주문했는데 집으로. 제가 또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르셨어요? 저는 차라리 음식의 메뉴보다는 양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잡아요? 네, 못 참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네, 줄여가지고. 왜냐면은 또 못 먹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그럼 드세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원래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편은 아니어서 한 두 끼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아점이랑 저녁? 아점이랑 이렇게. 저녁? 네. 제 옷을 좋아하세요? 너무 사랑해요. 예, 그래픽자 우크로. каждый день она работает и снимает, конечно, она тоже уставает. Я знаю, айдоли очень много тратят энергию. И время. Как она вообще терпит? 제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체력이 떨어진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아직 나이가 어린데 체력이 떨어지네. 그래도 이게 한 살 한 살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7살 때랑 달라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르기닌. 아르기닌 알죠? 네, 아르기닌.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비타민. 네, 비타민 꼭꼭 챙겨 먹고요. 비타민 C. 네, 비타민 C. 오, 네. 정말 못 버티겠으면은 커피를 마십니다. 운동은 좀 하세요? 운동은 네, 원래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는데 이제 활동기에는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또 활동 끝나면 또 다시 해야죠. 체력 회복하려고. 네네네. Она сегодня очень красиво делала макияж. Какой у неё любимый концепция макияжа? 이번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앨범이. 아, 감사해요. 이제 한복 컨셉이랑 스트릿 컨셉인데 완전 다르던데요? 맞아요. 그게 되게 상반돼요. 평소에 좀 청순하고 깨끗한 메이크업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트릿 착장을 입었을 때는 네, 스모키가 또 유행이어가지고 한국에서 이번 앨범에선 좀 뭔가 스모키한 메이크업? 네,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복은 되게 한 듯 안 한 듯 되게 이렇게 발그레한 이런 맞아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색을 좀 더 좋아하세요, 이진영? 좀 코랄빛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은하게 이렇게. Да, она дебютировала как соло алгоритм, это название ее песни. И можете рассказать, пожалуйста, нашим подписчикам о своем альбоме? 일단 앨범명이 K예요. 이게 한국의 대표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K라고 지었는데요. K-뷰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수식어가 제가 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앨범에 정말 한국적인 매력을 많이 담았고요. 한국 전통의 미를 굉장히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타이틀곡은 제목이 알고리즘이에요. 네. 이제 헤어진 이후에도 자꾸 떠오르는 사랑을 알고리즘에다가 비유를 해서 네네. 계속 돌고 그렇죠. 네. 우리 유튜브의 알고리즘 계속 뜨듯이 이별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한복을 입고 촬영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요. 그때 조금 힘들었던 거는 이제 날씨가 되게 더웠었거든요. 근데 한복이 이제 땀 흡수가 안 돼요. 안 돼요. 재질상. 네. 안 돼요. 그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쁜 모습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название песни это алгоритм. Если вы слушаете, тогда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мелодия.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ей кусочек попеть. I see seven. Set love song, still for the time is up. Algorithm 했던 노래 같아, 내게 같아. 네, 여기까지입니다. Поддерживайте, пожалуйста, Хидин. У нее новый альбом K и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Я оставлю ссылку внизу. Хидин,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만나요. 빠까!